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실권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화상으로 재판을 받아온 수치 고문은 오늘 변호인 접견에서 군사정부가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를 해산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국민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군부가 새로 임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하게 진행됐다며 NLD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동부 카야주 등에서 시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들은 어제 정부군이 카렌족 민가에 폭격을 가해 피해가 발생한 뒤 시민군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역 내 한 경찰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부군 15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정부군의 보복 공격이 다시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